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인플레이션이 주식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말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주식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날 소비자들에게는 구매력, purchasing power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는 pricing power, 가격 결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pass on, 전가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 이익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기업도요, 이 완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느냐 마느냐가 수익성 개선의 이 커다란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제레미 시겔 교수의 말말말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제레미 시겔 왓튼스쿨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시겔 교수의 이제 뭐 기본적인 그 투자 전략은 장기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서 오랫동안 가는데 시겔 교수가 보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쓰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 회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은 경기 회복의 어떤 한 방편에 나오니까 지금 뭐 계속 뭐 자기가 이제 쓴 책 있잖아요. 주식 투자의 바이블하고 성장의 미래 보면은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필수재 사라는 거예요. 필수재는 뭐 이런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와 필수재를 합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성장의 미래에서도 주식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이제 한다는 것들을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재미난 그런 이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 부분에 장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강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지금 현재 제레미 시겔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코멘트는 뭐냐면 네. 2, 3년 내에 인플레이션 누적률로 보면 20%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예, 그러면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 쓰지만 그만큼 성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0%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필수재, 제약, 그다음에 천연자원, 석유 이런 거에 투자를 하라고 이제 조언을 하시는 분이 제레미 시겔 왓튼스쿨 교수입니다. 네. 자,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이 장기 투자 바이블, 장기 투자 전략 함께 좀 알려드렸는데,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뭐,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레미 시겔 교수의 코멘트를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시장이 좋지 않아도 전기차 관련주는 잘 갑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 가운데 대장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통해서 그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연구 보고서 함께 말말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튼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종목이 미국의 저압과 고압 전기 장치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달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석 보고서 내용도 살펴보실게요. 자,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핵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화 슈퍼사이클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전기차 테마 내에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무님의 이 전기차 대장주 탑픽도 궁금한데요. 역시 스튜디오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뭐 전기차 관련 종목 중에 미국 뉴욕 시장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튼을 콕 집었는데요. 자, 이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비 사업체인데 제가 뭐 이 프로 하면서 한 2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마켓 시어가 높은 회사에 꼭 투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쵸. 여기가 70%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저전압, 중전압에 관한 이 전기차 부품을 지금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화, 일렉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테마 사이클이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아까 뭐 얘기한 대로 프라이싱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자기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는 중전압, 뭐 저전압이지만 전기차 기반 시설, 그다음에 충전소, 그다음에 전력망 개선 이런데
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뭐 저는 뭐 모건 스탠리의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하는데 요거 뒤에 지금 굉장히 재미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죠? 모건 스탠리는 부품 쪽으로 갔고요. JP 모건은 완성차 쪽으로 갔어요. 아.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굉장히 재미난 지금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JP 모건에서는 폭스바겐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르그랑 다임러에 투자하라 그랬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는 바로 전기 부품으로 갔거든요. 누가 승자가 될지 요거 참 재미난 또 이 뭐 광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쪽이 승자가 될지 완성차 업체 쪽일지 부품 쪽일지 아니면 뭐 둘 다 올라갈지 아, 그렇죠. 네, 둘 다 올라갈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튼의 뭐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3월에 한번 급락이 나왔던 그때 네. 이후로는 계속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 시장 점유율에 의거해서 지금 가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보고서에는 SDI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고. SDI. 그것도 한번 여러분. 아, 삼성 SDI요? 예. 예, 거기도 한번 들춰보시면은 재미난 분석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I의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간밤 은행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JP 모건 CEO가 다음 셀럽입니다. 함께 말말말 살펴보시죠. 네, JP 모건이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면서 아주 시장에서 solid performance, 견고하게 퍼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말도 들어보실게요.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 우리는 기술과 사람, 그리고 마켓 익스펜션, 즉 시장 확장 등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이 은행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도 주가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가 좋은 실적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어제까지 뭐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양상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 발표? CPI 네. 지표 발표하는 시간을 전후로 해서 모양새가 완전히 V자 반동, V자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금리에 특히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이면은 저는 굉장히 여기도 지금 불타오르네로 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알겠지만 이제 7월 7일 날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7.89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오늘 잘 보시면요. 뭐 1.5까지 육박하다가 푹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1.41로 이제 1.483으로 끝났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혼조세와 여러 가지 금리의 반등 그리고 시장의 반등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10년물 국채가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은행 실적이 오늘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은 내일 이것은 다 다시 자기네 포켓에 지금 늘 생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히려 금융주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했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럴 때 뭐 어떻게 보면 또 매수 네. 찬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적감해서 하고요. 네. 은행주는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사서 장기 보유하시는 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내일도 이제 금융주 아마 모건 스탠리와 이 웰스파고가 아마 실적 발표할 텐데 그것도 저희가 자세하게 내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널곰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